뭐 제가 리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두산중공업 되겠고요. 코드번호 03420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하루 이틀 정도 두산중공업 영상을 촬영을 안 했어요. 뭐그 이유가 오늘처럼 장 무너지는 날에 어떻게 좀 흐름이 흘러가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지금 오늘 솔직히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 딱 보시면 마이너스 1%까지 빠졌다가 1%까지 올랐다가 그냥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으로 봐도 될 만큼 좋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장이 무너지는 것까지는 아니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좋은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모멘텀이 뭐든 저렇든 이렇게 이런 날에 양봉 들어오고 이런 날에 뭐 이렇게 보합권 버티는 친구들이 시장 돌아오면 돌아오는 대로 바로바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전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흐름 자체는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만 원 선. 뭐 제가 리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리딩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굳이 이제 목표 이 손절가를 정해 본다면 저는 2만 원될것 같아요. 근데 이 2만 원은 단기적인 접근만 허용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2만 5천 원. 이 정도로 정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이거는 정말 투자에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만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제말 따라서 뭐 무조건 매수하셔가지고 흐름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길래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단 SMR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건 시간 걸릴 겁니다. 시간 걸릴 거고,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 안정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완료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여기 플러스로 뭐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시스템들, 그리고 뭐 가스터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등등등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뭐 LNG 탱크나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두산중공업이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요번에 2분기는 영업이 흑자 전환으로 시작이 되고, 회사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CS 에너지에서 뭐 두산중공업 미국 자회사 두산 그리드텍 지원 사격에 나선다는 기사 있거든요. 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뭐 태양열도 이야기가 나오고, 어쨌든 EMS 기술, 저장장치 생산량 최적화,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CS에서 두산과 어떤 뭐 좋은 모습으로는 굉장히 좀 진행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립니다. 뭐 사실 앞으로 얼마나 그 이런 모멘텀 자체가 진행이 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일단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는 그 소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탈원전 이야기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탈원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탈원전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제 원전은 어떤 산업의 한 분야다 라고 오히려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이제 탈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좀뭐 정치적으로 주도적으로 뭐 세계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원전 이야기가 새로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친환경 쪽에서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원자력도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분위기상 넣지 않는 것뿐입니다. 근데 사실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들에 비하면 얘가 공해 발생 이런 것들 훨씬 덜하거든요. 그리고 효율이 굉장히 높죠.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좋은 모멘텀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짧게 보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면 분명히 또 모멘텀 자체가 커지고 실질적으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꾸준히 좀 살펴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8월 9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부터 바로바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올려주시거든요. 이런 거꼭 한번 읽어보시고, 미국 증시 관련해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뭐 주요 일정이라던가, 뭐 증시 상황에서 주요 사항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고, 저희 이제 그 AP 투자연구소 건물 1층에 주식 카페라고, 우리나라 최초일 겁니다, 아마. 카페니까 편하게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장 시작이 되면 이글벳, TJ 미디어, 디스플레이텍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목이 추천이 나왔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이 나와가지고 1.5 표가 달성 후에 추가 급등 중입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1.5 표가 달성을 했고요. 9시 2분에 추천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글벳 오전 9시 최고가 9,520원으로 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계속 매일매일 그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만, 오늘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정도는 수익이 났다는 게 사실이네요. 이런 식으로 뭐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도 주시니까 이런 거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고요. 또 이렇게 VIP에 대한 설명도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꼭 한번 보시고, 또 디스플레이 뭐 추가 급등 중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또, 필요할 만한 어떤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주요 사항들 남겨주시는 거꼭 한번 살펴보시면 주식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와 보시고, 또,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보이시나요? 테마주 검색기 눌러보시면 이게 저희 회사에서 무료로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쭉 내려보시면 그날 그날 시황에 대한 어떤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휴대폰 버전, PC 버전 다 무료로, 완전한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꼭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